안녕하세요. 30대 직장인입니다. 요즘 저희 세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테크하고 부동산인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은행에 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적금보다는 주식이나 펀드 아니면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계속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저희가 살아갈 날이 많다 보니까 그런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산을 불리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노후 대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미래에는 내 집이 꼭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. 근데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는 사실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부동산 가격이 점차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은행의 대출 이자가 지금 최근에 또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적으로, 현실적으로,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저희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부동산을 준비하고 노후 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-7733-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